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해양 오염이고요. 조원은 김태현, 김효빈, 임수연, 한효진입니다. 목차는 해양 오염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엔 문제점 그 다음은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해양 오염이란 해양 오염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된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풍광을 해치거나 해수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수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해양 오염의 문제점은 해양이 오염이 되면 바다가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에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쓰레기로 넘쳐나게 됩니다. 바다 해양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질식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바다, 해양이 오염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소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 오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사회, 개인이 해야 할 해양 오염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산업해수로 인한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산업해수로 적정량 배출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기업들의 산업해수로 처리 방법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및 기업 감시해야 합니다. 사회는 기름 유출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야 할 해결 방안은 1. 물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2. 가능한 천연 세제 및 샤워 사용해야 합니다. 3. 물재 사용 실천해야 합니다. 4.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평소에 해양 오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 화학 조미료 먹더라도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7. 빨래 한 번에 모아서 해야 합니다. 8. 물을 쓰고 잘 잠가야 합니다. 9. 음식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양 오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분리수거 잘하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